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혁신적인 태양전지 아주 놀라운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김천에 태양광 400km를 지금 설치를 한 지 한 거의 7, 8년 돼요. 한 달에 뭐 400만 원 뭐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걱정이죠. 이 20년이 지나고 나면 이 태양광 발전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 다 이렇게 버려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 전지가 배터리가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 ESS는 따로 지금 밖에 우리가 저장을 그죠 에너지를 생산을 태양광을 생산하면은 저장하는 것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태양전지에 배터리가 곧장 달리는 거예요. 이제 놀라운 기술입니다. 완전히 태양광 시스템 또는 에너지 발전 시스템의 뭐 새로운 돌파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위스의 찰머스 공과대학교 그리고 스페인의 카탈루나 공대, 카탈루나 공대는 굉장히 유명해요. 발세나 공대 이런 팀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태양광 패널의 단점을 바로 극복한 거죠. 저장 시스템이 그냥 태양광 발전에서 곧장 저장 시스템을 그죠 만든 거예요. 기존 태양광 시스템의 그 한계를 극복한 거죠. 태양광 패널은 풍부한 실리콘 기반으로 제작되어 비용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지만은 태양광 복사에 의한 과열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존 에너지 저장 기술은 또 뭐 돈이 많이 들고요. 그런 것을 이제 혁신하기 위해서 MOST 시스템, MOST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연구진은 실리콘 태양전지 분자 태양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이걸 MOST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유기분자를 이용하여 햇빛을 화학에너지로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놀라운 기술입니다. 유기분자는 빛에 노출되면 구조가 변화하여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고에너지 광자를 흡수하여서 태양전지를 또 냉각시켜줘요. 너무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문제인데 냉각까지 시켜줍니다. 바로 요게 여기 있는 그림이 이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을 검증하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장치를 테스트한 결과 놀라운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테스트해서 이미 그죠? 성능이 좋아졌어요. 태양열 저장 효율은 기존 기술 대비적으로 획기적으로 향상이 되고 태양전지 온도를 낮추어서 효율성도 높이고 이게 일반적인 그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사용해서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에너지를 저장해 줍니다. 이 MOST 시스템은 1000회 이상의 충전, 방전 사이클을 견딜 수 있고요.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끄지 않고 수개월 동안 계속 작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깨끗한 태양광, 태양열을 그죠? 에너지를 저장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주요 기술은 기존 태양광 시스템의 한계점을 이제 극복하고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그 기술의 이름은 MOST 시스템이고 그죠? 실제 환경에서 검증해 봤더니 이게 성능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우리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실제 테스트 결과 바르셀로나에 실시한 실험 새로운 장치의 성과가 2.3%의 태양열 저장 효율성을 달성했고요. 그 다음에 PC 셀 온도를 최대 8도씨를 낮추어 주었고요. 전력 변환 효율은 12.6% 정도 향상했고요. 총 태양열 사용률이 최대 14.9%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기능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 태양광, 앞에 여기 태양광이죠. 태양광에서 생산하는 그 열을, 그죠? 에너지를 곧장 저장하는,
배터리까지 연결이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아주 간단하게 태양 전지 그 자체가 배터리이다. 이런 새로운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뭐 결과적으로 PC 셀, 일반적인 PC 셀 효율성이 지금 10에서 25% 정도, 그죠? 뭐, 이렇게 감소한다까지 알려주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이제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 놓고, 거기에 배터리까지, 그죠?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ESS 따로 저장할 필요 없고 그냥 태양광 패널에서 저절로 저장이 되면은 이제 이게 막 굉장한 에너지 발전의 혁신적인 새로운 모델이 탄생한 겁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